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이사를 왔다. 다섯 마리의 암탉들이다. 집이 예쁘고 새 거라서 마음에 들고 친구들도 함께 온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 우리는 한 농장에서 함께 자라고 놀았다. 아침 7시, 첫날 밤을 새 집에서 따뜻하게 잘 보냈다. 엄마는 우리가 간밤에 어떻게 보냈는지 참으로 궁금했나 보다. 이른 아침, 유리 창문에 성애가 꼈다. 우리 다섯 마리의 파워이다. 아빠는 우리 중에 혹시 순놈이 있는지 의심하는 눈초리이다. 밥 먹으면서 생각해본다. 엄마도 친구들도 많았던 닭농장을.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새 엄마와 아빠가 우리들의 큰 집을 위해 공사를 시작하셨다. 아빠는 워러 블러스터를 시작하셨고 엄마는 방수 페인트 칠을 먼저 시작하셨다. 고등학생인 언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한다. 모자, 마스크, 장갑, 건부츠,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다. 우리들의 이름이 지어졌다. 꼬순이, 꼬영이, 꼬모, 꼬비니, 꼬리니.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는 집 전체의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했다. 우리 집 꽃꽃의 펜트하우스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우리 네 마리 암탉들은 거의 5개월이 되었고 꼬리니만 3개월이 되었다. 우리의 넓고 쾌적한 집을 위해 엄마와 아빠가 노력하고 계신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다. 다른 침입자들을 막고 우리가 보호되는 펜트하우스이다. 맘껏 뛰어다녀도 되겠다. 야호! 정말 신난다. 우리 집 울타리 아랫부분은 철조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쪼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많이 먹었는지 계속 응가를 싼다. 에고 부끄러워라. 우린 사료도 좋아하고 신선한 풀도 잘 먹고 벌레들도 정말 좋아한다. 언니는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우린 사람들이 먹는 것은 모두 다 잘 먹는다. 이제 엄마는 음식물 쓰레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엄마가 특별히 꼬모인 나를 클로즈업 해주셨다. 오늘은 내가 나레이션 담당이기 때문이다.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모이를 주었다. 손을 흔들며 환영 인사도 해주었다. 예쁜 언니네. 언니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닭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셋째 날이 되었다. 아빠는 또 우리를 위해 그늘막을 마련해 주셨다. 비도 피할 수 있고 한여름 땡볕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커다란 야외 보금자리도 마련해 주셨다. 날개 젖을 걱정 없이 마음껏 흙목욕을 할 수 있겠다. 이제 다시 우리의 집을 청소해주고 새로 볕집도 바꿔주셔서 산뜻하다. 우리 닭들은 매일 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싼다. 그런데 닭똥이 채소 재배에 좋다고 하셔서 나도 기분이 째진다.
우리의 똥을 돈 주고 산다고 하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나 기분 좋다. 이 야외 보금자리에서 나중에 달걀을 낳으면 될까? 그냥 우리끼리 먹고 놀고 싸고 자도 괜찮겠지? 새들을 잘 막아줘서 좋고 예쁜 하늘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비교하면 대변신이다. 이제 우리 암탉 다섯 마리 꼬꼬네 펜트하우스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곳은 우리 꼬순이, 꼬영이, 꼬모, 꼬비니, 꼬리니네 집이다.